대구 부부 살인 사건. 여러분들은 이 충격적인 살인 사건을 일으킨 살인마 장재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 이거 다뤘잖아. 나 이 누군지 알아. 그 사건이 아니라 그러면서 교도소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 얘 근황이야? 예, 얘가 어떻게 교도소에서 생활하는지. 오, 오케이. 몰라요? 장재진 몰라요? 이거 내 거 유튜브 저기 미스테리 있어요. 예. 네. 아주 극악무도하고 잔인무도한 장재진. 이거는 유튜브 요약권 있을 거야. 이거 보고 나서 보면 딱 좋겠다. 어. 내가 보는 그 채널 있는데, 어. 이걸 보자. 간단하게. 좀 소름 돋을 수 있습니다. 범죄자 장재진은 1990년 3월 4일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일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3살 때부터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성장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대부분의 흉악범들과는 달리 부모의 보살핌 속에 어린 시절을 별다른 비행 없이 평범하게 보냈다고 하며,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일로 인해 피해자의 부모가 장재진의 부모한테 항의하자 장재진의 부모는 자기 자식을 두둔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식이 남의 집딸을 폭행했다는 점에 대해 사과하며 장재진을 혼내고 휴학시켰을 정도였다고 한다. 장재진은 학창시절 여지껏 우리가 알고 있던 극악무도한 중범죄를 저지른 이 사람들이랑은 전혀 다른 유년 시절을 보냈어. 정확하게 명확하게 자기 자식의 잘못과 자기 자식이 저지른 짓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어 하셨어. 예. 이런 거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예. 다르다. 만만하거나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하며, 한 번은 그에게 괴롭힘을 당한 동창 중 한 명이 참다 못해 그에게 크게 화를 내자 그 이후로 그 동창은 건드리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해병대 군 복무 중 후임병사, 가혹행위 등으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2014년 4월 2일 장재진은 권씨의 친구에게 권씨에 대한 험담을 했는데, 친구에게 소식을 들은 권씨가 왜 내 친구에게 내 험담을 하느냐라며 화를 내며 따지자 오히려 장재진은 권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고, 이 일로 권씨는 장재진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4월 7일 장재진은 학교 실험실 옆 화장실에서 권씨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자취방으로 끌고 가려 했다. 하지만 권씨가 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뺨을 15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고 밟았으며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서 또 폭행을 했다고 한다. 권씨는 이로 인해 전치 3주 진단이 나왔다고 한다. 장재진이 자신의 딸에게 폭력을 자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권씨의 부모는 장재진의 부모를 찾아가 화를 내면서 헤어지라고 종용하였고, 이에 장재진의 부모는 사과와 함께 장재진을 꾸중하면서 휴학할 것을 명령하였다. 장재진은 휴학하면서 자동으로 총동아리 연합회장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했고, 이러한 일들 때문에 장재진은 자신의 자존심과 사회적 평가가 떨어진 것이 자신의 잘못인지도 모른 채 권씨 부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권씨 가족에게 앙심을 품었다. 장재진은 5월 19일 오후 5시 30분경 배관 수리공 행세를 하며 전 여자친구 권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5분가량 내부를 살핀 뒤 부부만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왔다. 이후 바닥에 피가 흐를 경우를 대비하여 쉽게 응고시켜 처리할 목적으로 밀가루를 미리 준비했으며 갈아입을 여분해온 붕대, 소독약, 스프레이 라카, 칼과 둔기 등을 챙기는 등 소름 돋을 만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고, 배관 수리공으로 위장해서 할 대사도 미리 수첩에 적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이 수첩을 보며 외우는 모습이 권 씨의 아파트 CCTV에 포착되었다. 5월 19일 오후 6시 20분경 장재진은 집안으로 들어가 배관 수리를 하는 척하다가 약 10분 후에 어머니 이 씨에게 수리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항의를 받자 어머니 이 씨를 화장실로 유인하여 스프레이 라카를 눈에 뿌린 뒤 칼로 찌르고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보고 도망가려던 권 씨의 아버지를 뒤따라가 망치로 머리를 쇠에 내리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이후 범행 장소를 떠나지 않고 시신의 이불을 덮어둔 뒤 집안에 있는 술을 마시면서 지갑에서 돈도 꺼내고 권씨 모친의 휴대폰으로 전 여자친구 권씨에게 곧 성인의 날이니 선물을 준비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5월 20일 오전 0시 30분.
어, 끊어 죄송한데, 어, 진짜. 존나 역겹네. 범행 수법이 상상을 초월하죠? 계속 보시겠습니다. 보냈다고 한다. 5월 20일 오전 0시 30분경 집에 온 권 씨에게 어머니의 시신을 보여주며 아버지까지 죽이기 싫으면 자신의 말대로 하라고 협박하며 권 씨를 성폭행했다. 이후 장재진은 권 씨에게 부친의 시신을 보게 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권 씨가 자해를 하자 방에 몇 시간 동안이나 감금을 하며 자신에게 사과할 것을 강요했고 동아리에 관한 얘기를 꺼내며 권 씨에게 너의 친구들을 손봐주고 동아리 사람들도 다 죽여버릴 거다라는 협박을 했다. 이후 생명의 위협을 느낀 채 감금되어 있던 권 씨는 오전 9시경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고 권 씨는 한쪽 골반을 크게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한다. 장재진은 이후 범행 장소인 집을 빠져나와 자신의 자취방으로 돌아가기 전 마트에 들러 종업원에게 손을 다쳤는데 피가 많이 난다라며 웃으며 얘기했다고 한다. 이후 과도를 사서 학교 인근인 경산시 자취방에 돌아가 술을 마시고 숙면을 취하는 등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면모를 보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집에서 마지막으로 술 한잔하고 자수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날 붙잡았다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진술했다고 한다. 2014년 9월 19일 1심에서 장재진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를 이해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집에 침입하여 권 씨의 부모를 극도의 공포 속에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했으며 권 씨를 집으로 유인해 피해자들의 목숨으로 위협해 통제한 점, 권 씨에게 부모의 시신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권 씨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권 씨에게 1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게 한 점, 피해자들의 다른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장재진은 수사 중 뜬금없이 무기징역을 받아서 죄값을 치르겠다고 주장했다. 스스로 무기징역을 운운하면서 선수를 친 이유는 사형을 선고받을 경우 완전히 사회에 빛을 볼 수 없게 되지만 무기징역은 모범수로 20년 이상 복역할 경우에는 가석방의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당황했는지 이에 곧바로 항소함과 동시에 그동안 한 장도 쓰지 않던 반성문을 항소심에서는 60장 넘게 제출했다. 그리고 항소가 기각되자 포기했는지 반성문을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얘가 장재진이에요, 여러분들. 얘가 장재진이야. 미치지 않았어? 그 장재진의 교도소 생활 근황입니다. 그 장재진의 교도소 생활 보기 전에 내가 너무 소름 돋는 거는 다른 흉악범들의 이 유년 시절 뭐 성장 과정 배경 너무나도 그냥 정상적인 일반 가정에서 태어난 자식이었다는 거지. 젊고. 근데 자라나는 과정 중에 이게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사이코가 아닐까? 부모는 장재진이 잘못을 했을 때 엄벌을 했어. 집안끼리 싸움이 일어나자 사죄를 드리면서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고. 나는 후천적 사이코라고 봐. 그러니까 좀 뭔가 데이터적으로도 이거 되게 아마 프로파일링 이쪽 업계에서도 진짜 연구 대상일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 뭐 강호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봐봐. 사람을 죽일 때 원래는 조그만 병아리부터 시작을 해. 조그만 새부터 시작을 해. 그렇게 걔네들이 다 특징이 그렇더라. 이거 우리나라도 그러고 외국도 그래. 사람을 죽이기 전에 그렇게 동물을 가지고 괴롭혀봐. 연습을 하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근데 유복한 뭐 남부럽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대학교까지 가는데 그 과정 중에 무언가가 있었겠지. 뭔가가 작용을 했겠지.
우리가 성격이 형성이 되잖아. 유아기, 유년기, 그리고 청소년기, 그러면서 2차 성징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 과정 중에 성격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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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이 된다고. 그냥 평범한 애였다니까, 평범한 애. 장재진. 그러니까 이게 골 때렸다는 거지. 형들과는 달리 부모의 보살핌 속에 어린 시절을 별다른 비행 없이 평범하게 보냈다고 하며,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일로 인해 피해자의 부모가 장재진의 부모한테 항의하자 장재진의 부모는 자기 자식을 두둔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식이 남의 집딸을 폭행했다는 점에 대해 사과하며 장재진을 얘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아. 나는 대학교 들어가서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 그리고 얘가 성격이 괴팍해지고 사이코가 된 데 있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요 시절에서 확 뭔가 탈선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만만하거나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혔다. 괴롭힘을 당했던 동창 중에 한 명이 참다 못해 크게 화를 내자 또 거기선 또 강량약강이야. 계속 괴롭히고 건들고 막 하니까 거기에 이제 열받아가지고 야 씨발 하지 말라고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이렇게 하니까 못 건드렸다는 거야. 얘 근황을 보기 전에 뭔가 이런 연력을 보는 거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해병대로 들어가고 후임병사 가혹행위. 그러니까 약자를 괴롭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게 있네 얘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난 지금 복기하고 있는 거야. 장재진에 대해서 내가 전에 우리 방송에서도 몇 번 했었는데 무튼 제일 소름 돋는 부분은 정말 치밀하게 아예 죽여버릴 그럴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일을 다 시행하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 장재진이 꽂힌 거는 뭐였냐. 재판부도 그랬잖아. 이해할 수가 없다. 장재진이 이렇게 극악무도한 일을 벌인 데 있어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게. 내가 꽂힌 건 이거야. 사과하라고. 사과하라고. 대학교에서 내가 잘리게 되고, 그러니까 대학교 중퇴하게 되고, 그 모든 사건의 발단이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대학교 동아리 내에서도 내 입지나 내가 학교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대학교 동아리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너 때문이야 이 모든 게. 동아리가 얘한테는 굉장히 큰 거였나 보지. 아니나 감금을 하며 자신에게 사과할 것을 강요했고 동아리에 관한 얘기를 꺼내며 권 씨에게 너의 친구들을 손봐주고 여자친구는 공포 그 자체였겠지. 정신 나가버렸겠지.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니 아버지 다 전남친 손에 살해당해 있고, 집에 들어왔더니 부모님의 시체가 있고, 그 상황에서 전남친이란 새끼가 네가 동아리에서 헛소문만 퍼뜨리고 사람들 그렇게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 거 그것만 아니었어도 일이 이렇게 안 됐다. 이게 살해 동기야? 이게 전 여친 부모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될까?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수치스러울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저 정도면은 뭐 장재진이 어렸으니까 자기한테 굉장히 큰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면 극복하려고 하고 뭔가 반성을 하거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 학습 능력. 그리고 그 다음 챕터를 준비하잖아. 근데 저기서 갇혀버리고 저기서 안에서 올라오는 우라, 화, 억울함,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억울함, 그리고 부모가 나에게 실망한 것, 부모가 나한테 불만, 부모가 실망하게 된 것, 내 폭력적인 그 행동으로 인해서 약자를 건드리고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나의 어떤 악습관, 그러니까 좀 악취미 같은 거에 계속 속 안에 있다 보니까 어딜 가서도 좀 만만해 보이거나 약해 보이면은 건들고 괴롭힌다. 근데 그게 신체적으로 능력이 더 남자보다 좀 덜한 여자한테는 더 심하다. 근데 거기에서 나랑 사귀고 나랑 관계도 하고 나랑 애인이야.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내가 장악을 했다고 느끼는 거겠지. 그게 졸라 무서운 거라는 거지. 약자를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애가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거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래저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아리 내에서 본인의 입지가 너무 안 좋아지고 학교도 못 다니게 돼버리니까 자기 세상이 무너져버린 것, 그때부터 복수를 계획하게 되고 밀가루 준비하고 무슨 방문 뭐 수리기사 뭐 택배 직원인 것처럼 이렇게 노트에다가 멘트까지 써가지고 가고, 저런 성향이라는 거지. 이 장재진이 지금 현재 교도소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공공의적 살인만은 너무 단순 명료하고 명확하잖아. 부모의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근데 얘는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뭘 노리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평판이 낮아진 것, 그거 하나로 그런 거잖아. 아, 밀가루? 이거는 관상충들도, 이건 진짜 관상충들도 예상 못한 걸 거야. 이 관상에서 뭐가 보여? 장재진 본썰 푼다. 일단 나는 대학 1학년 때 알바를 구해서 일하다가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로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대구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이틀 전에 출소했다. 내가 장재진과 조우하게 된 것은 대구 교도소에 가게 된
것 때문이다. 아. 처음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수감자 사이에서 신고식이라는 게 있더라. 그중 난 장재진이라는 놈을 만났다. 내가 본 장재진의 성격은 장재진은 화를 잘 내는 성격이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소리를 지르고 폭력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놈이었다. 얘는 완전 바보도 아닌 것이 교도관이 지나가거나 오면 정상인 척 연기도 한다. 그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난다. 내가 이곳에서 제일 어렸다. 어리둥절한 행동 때문인지 이 새끼가 특히 나한테 시비를 걸어오더라. 그리고 이것저것 시키고 그랬다. 마음 같아서면 이 새끼에게 소리치고 싸우고 싶었으나 그랬다간 내 형량이 늘어나고 교도소에서 안 좋은 쪽으로 소문이 날까봐 처음엔 참았다. 그런데 내가 그 짓을 절대 할 수 없었던 것이 중고나라 상습 사기로 복역 죽인 어떤 형님의 말을 들어보니 이놈이 여자친구를 때리고 한 짓이 대학교에서 소문이 나고 학교 휴학하고 여친 집에 가서 여자친구 부모를 살해하고 여친 강간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아서 이놈이 사회에 있을 때 굉장히 극악무도한 살인범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놈이 나를 괴롭히려고 해도 어떤 대응을 하지 못했다. 살인마라고 한다면 경찰서나 동사무소 게시판에 걸린 지명수배자 뭐 그런 정도만 봤지 교도소 내에서 두 눈으로 내가 직접 목격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장재진 그놈 곁에 있기 싫었다. 내 생각 속에서는 빨리 징역 끝나고 밖에 나갔으면 하는 생각밖에 없었다. 하지만 난 이미 장재진에게 찍혀 있었다. 나한테 뭐 이것저것 다 시키고 그랬다. 뭐 좀 갖고 와라. 어깨 주물러라. 좋은 거 있으면 내놔라. 이것저것 나에게 시키고. 미칠 지경이었다. 평소에도 나에게 욕하고 때리거나 때리는 신용, 부모 욕을 하면서도 교도관이 나타나면 아니요. 저 얘랑 잘 지내요. 야, 내가 네 때린 적 있냐? 저희 친해요. 착한 척을 하더라. 교도관이 지나가면 지 원래 성격이 되돌아오고 그런데 내가 본 것을 느끼면 이 새끼 개변태 새끼라는 것이다. 수감소의 소설책, 사회의 주제에 관한 책, 맥심 만화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한테 맥심의 비키니 차림 여자와 만화책의 섹시하게 바니걸 복장 캐릭터를 나에게 보여주며 야, 얘 졸라 어떻게 하고 싶지 않냐? 굉장히 이런 음담패설을 나에게 자주 했다.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었는데 진짜 이 새끼에게 개빡치는 게 뭐냐면 교도소에서 반입되는 싸제 그 저건가 봐. 야, 교도소에서 뭐 사이다, 콜라, 게토레 이런 거 다 먹을 수 있어? 닭훈제, 소세지, 떡갈비 이런 게 다 반입이 돼? 무슨 PX도 아니고 아, 매점에서 이런 것들을 팔아요? 야. 아니 뭐 끼케야 컵라면 정도 뭐 있고 그냥 뭐 소세지 참치캔 정도만 있겠지 했는데 이렇게나 많이 있다고? 뭐가? 편의점이 있네. 교도소 생활을 하면 매점 있고 수감 생활이나 면회 갈 때 거기서 먹을 거 사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한 달마다 들어오는 월급이나 가족들이 주는 영치금으로 생활할 수 있고 교도소에 한 달에 월급이 들어온다고? 뭔 말이야? 노역을 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영치금을 스스로 버는 거야? 노역을 안 하면은 놀아도 되는 거고?
노역을 하면 형기도 줄어든다고? 교도소에 살아보지 않고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지. 관심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뭐 서적을 보거나 유튜브 영상 보면서 알 수도 있는 거지. 뭔 교도소에 대해서 조금 안다 그래서 야 너 교도소 갔다 왔냐 이러고 있어. 쳐맞으려고. 그럼 너는 아다 새끼고 여자친구도 없었고 여자친구랑 아무것도 여자친구 자체도 없었고 전무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 야스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 개놈의 새끼를 봤나. 넘어가 넘어가. 교도소 생활을 하면 교도소에 매점이 있고 영치금으로 지낼 수 있는데 한도 금액은 5만 원이다. 아 이거를 많이 살 수가 없다. 5만 원이라서 그 이상은 구매를 못한다. 근데 장재진 이 새끼는 그걸 이용해서 지 구매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까웠는지 내 걸로 이용해서 사용하더라. 아 부모가 안 대주나? 영치금을? 대구 말투지? 마 왜요? 네 이거랑 이거 사나라잉? 예? 내가 시켰다고 말하면 뒤진다잉? 알겠나? 그래놓고 매점에서 과자 사면 지 혼자 다 가져가더라. 사형수는 말로만 사형이지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인 걸로 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 새끼가 그런 식으로 돈을 모아봤자 그 돈으로 사회 밖에서 쓸 수라도 있겠냐? 아, 사형수기 때문에. 사형수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노잣돈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이런 지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지옥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2023년 11월에 대구교도소가 하빈면으로 바뀌고 예전 대구교도소에서 하빈에 대구교도소로 모두 이송갈 때 나는 장재진과 다른 독방으로 옮겨졌고 장재진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지. 아직 나는 교도소 수감 생활 기간이 남았지만 장재진 그 새끼가 없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았다. 열심히 교도소 생활을 하며 보냈다. 그리고 기다리던 출소가 다가왔다. 나는 그렇게 집에 빨리 나는 그렇게 집에 갈 수가 있었음에 엄마와 아빠 누나들이 고생했다며 반겨줄 때 정말 눈물이 다 나오더라. 그렇게 난 느낀 점이 있었는데 이제 일자리는 현명하게 알아봐야겠다는 교훈을 확실하게 얻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나는 그때까지 장재진이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 생각해서 스마트폰으로 장재진을 검색하니까 교도소 나오고 나서 난 정말 소름이 끼쳤다. 교도소의 그 모습과 약간 똑같이 있었다. 교도소에서 처음 봤을 때 그 새끼 얼굴에 수염 자국이 약간 있는 거 차이밖에 없었다. 그대로다. 기사랑 나무위키 유튜브까지 봐가면서 자세히 보니까 진짜 개싸패라는 생각밖에 안 나왔다. 장재진 사건에서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은 장재진한테 복수당한 그 피해자 권씨라는 여자다. 그 여자 기사를 봐도 형제가 있다는 내용 언급은 하나도 없더라. 외동인 것 같던데 장재진 그 새끼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이거 글 쓴 애도 좀 뭔가 좀 문장 구사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떨어진다, 그지? 약간 좀 멍청한 놈 같아. 그러니까 저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이나 했지. 보이스피싱을 한 게 아니라 그 뭐 단기 알바 자리 뭐 없을까 검색하는데 이제 막 나온 거지. 그냥 뭐 물건만 전달해 주면은 뭐 고소득 알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물건 전달해 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뭐 어디다 입금만 해주면 된다 그러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근데 그 저 수거 제 공동 정범으로 들어간 그 사례가 있더라고요. 형 막 2년 때려 맞은 사례도 있고. 수거책으로 뭐 억울하다고 해봤자 그게 안 받아들여지거든. 의심을 해야지. 어 이거 그냥 갔다가 택시 타고 가가지고 여기서 저기로 그냥 뭐 돈 봉투 갖다 주고 그거 갖다가 은행 인출기 그 거기다가 돈만 넣고 입금만 해주면 되는 일인데 왜 자기가 안 하고 나한테 시키고 돈을 세상에 이거 한번 하는데 50만 원을 나한테 준다 그러지? 대박인데 이거? 와 뭐야? 시급 50만 원이잖아? 완전 고소득 알바네? 개소리지. 그러니까 좀 띨띨한 애들이 하는 거지. 의심도 안 하고. 딱 좀 그런 애가 쓴 글 같네. 느낌이. 뭐 주작일 수도 있겠지만 장재진은 진짜 레전드다. 레전드. 다른 의미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거야.